자, 이제 과학적 진단, 그 다음 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진단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뭘 했어? 허준 보면 뭐 했어? 귀에다 청진기 딱 꽂고 청진기 딱 들고 이제 가슴팍 딱 대보면서 심장소리 이상이 있네요. 이렇게 진료를 했죠. 허준이 이렇게 진료했어요? 아니요. 청진기 꽂고 어떻게 했어? 팔 딱 이렇게 딱 해서 맥을 딱 짚고 맥을 짚었단 말이야. 근데 맥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 주관적이란 말이야. 대장군 보면 막 이제 그 이영이가 나와가지고 딱 맥을 짚으면 산맥이 잡힙니다. 산맥 잡아본 적도 없는 맥을 잡아보러 와. 잡아본 적도 없는 드라마인가 가능한 거지. 그건 침나 침 막나. 물론 이 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효과가 있긴 있어. 근데 솔직히 이 효과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나는 플라시보 효과 이쪽이 좀 강하다고 나는 생각해. 내 친구 중에 한의사가 있긴 하지만 그 한의사가 이제 어떻게 한의사 된 뒤로 한 번도 못 봤어. 한의대 간 것까지만 난 봤고 들린 소식으로는 한의대 다닌대. 난 그런 것보다 하는 거지. 되게 이제 조그마한 여자였는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게. 아, 친구 아니에요? 어? 친구가 아니에요. 아, 친구 아, 친구. 조그마한 여자애야. 친구 아, 좀 그립다고 친구. 자, 이제 과학적 진단을 하는 방법이 진맥 짓는 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해서 기구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거야.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 진단 기구라는 게 있어. 몇 가지 이제 살펴볼 건데 이제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청진기가 있습니다. 청진기. 자, 청진기라는 거, 이 청자는 뭐야? 들을 청자야. 들어서 진단을 하는 기구다라는 거지. 들어서 진단을 하는 거야. 그럼 청진기는 뭐 할 때 쓰여? 맥박을 들을 때. 맥박을 듣고 진단을 하는 거야. 맥박으로 진단을 하는 게 청진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항상 병원가면 의사선생님들 맨날 뭐 했지? 청진기 딱 꽂고 이제 득득득 짚잖아. 가슴 들어보세요. 옷 올려보세요. 막 소리 막 듣잖아. 어디 짚어? 보통 이쪽 짚죠. 심장 이쪽에 위치했어요.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는 거지. 맥박. 그러니까 이 뛰고 있는 심장 소리에 이상이 지나는 거야. 이게 뭔가 병이 있으면 좀 심장이 빨리 뛴다던가 아니면 지나치게 느리게 뛴다던가 이런 특성들이 있거든. 근데 청진기라는 건 단지 귀로 듣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이제 1분에 몇 회 정도 가는지 이런 것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맥을 짚던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되는데 청진기는 또 하나 활용 가능한 방법이 있어. 이걸 뭐로 잴 수 있느냐? 혈압도 잴 수 있어. 혈압 측정도 가능해요. 혈압 측정도 가능해. 청진기로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요, 혈압계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혈압계야. 혈압계. 그러니까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 속의 압력이잖아. 혈압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 고혈압이나 저혈압. 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그거를 진단하는 게 혈압계입니다. 보통 이제 최고혈압이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을 나타내고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120부터 최저는 보통 이제 80 정도 못해요. HD가 뭔지 알지? 미리미리 HD. 뭐예요? 압력. 압력. 재능 단위. 우리 일반적인 일기압 평균이 몇 미리미리 HD야? 76이죠. 76. 1400 파스칼.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재는 거다. 자, 그래서 최고혈압 120, 18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한 80에서 60 사이면 적당한 거고
120에서 100 사이면 적당한 거야.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럼 혈압계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팔에 묶어가지고 재잖아. 그럼 이게 어떤 원리로 그러면 나오는 건가? 여기 혈압이 있으면 보통 이 혈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주기 이상으로 혈압 최저혈압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혈압계는 어떻게 재느냐? 처음에 압력을 이빠이 올려. 엄청 올린 다음에 쫙 빼주는 거지. 압력을 쫙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돼서 처음에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 압력을 세게 쥐면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혈액이 안 흐르겠지. 안 흐르다가 처음 이제 흐르기 시작한 소리가 딱 들려. 흐르기 딱 시작하면 그때 체크.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최고 혈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쫙 이제 혈액이 계속 흐르다가 이게 압력이 계속 느려지잖아. 풀리잖아. 느슨해지면서 더 이상 잡히지 않는 지점을 하나 체크를 하네. 그럼 얘가 뭐야? 최저 혈압이 되는 거지.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을 재줘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계식 혈압계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기계식 혈압계를 많이 활용하는데, 청진기로는 그럼 어떻게 재느냐. 혈압계를 쫙 이빠이 이렇게, 이거 펌프 같은 거, 조그만 동그란 거 있잖아. 칙칙칙칙칙. 바람 넣는 거. 칙칙칙칙 물린 다음에, 청진기 딱 해.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바람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럼 청진기 속에서, 이거, 맥박이 딱 들리는 순간이 있어. 딱 들리면 그때, 아, 이게 최고 혈압이구나. 그때 이제 압력을 딱 보는 거야. 압력 딱 보고, 압력계 계속 보고 있어. 그래도 거의 소리가 두근두근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릴 시점이 딱 있단 말이야. 그럼 아, 이때가 최저 혈압이구나. 여긴 소리가 처음 들리는 시점이고, 여긴 이제 마지막에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시점. 그래서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을 잡아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요게 이제 청진기. 그리고 두 번째, 혈압계의 원리.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뇌시경이 있어, 뇌시경. 뇌시경이 있다. 뇌시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두 개의 섬유, 광섬유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닥이 두 개야. 두 개라서, 하나는 뭐냐면 여기 렌즈가 있어, 렌즈가. 여기 이제, 첫 번째 여기는 렌즈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가 나와? 빛이 나와. 여기는 빛, 광원이 있어, 광원. 두 가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뇌시경 누르면 어떻게 이렇게 쭉쭉쭉 누르면서 컴퓨터 화면을 딱 보잖아. 화면 모니터로 보면 이제 렌즈에 비춰지는 걸 보는 거야. 이 뇌시경은 어떤 현상을 이용한 거야? 빛의 전반사를 이용하는 거지. 빛의 전반사 배웠죠? 네. 우리 광통신할 때 배웠잖아. 그 광통신의 원리가 적용이 된 게 바로 뇌시경입니다. 뇌시경은 우리 내부에 뭘 보는 거야? 내부 구조. 뭐 용종이나 혹 같은 게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뭐 출혈이 있지 않나.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보통 뇌시경 하면 굉장히 속이 메스껍다 그래. 위로 넣으면. 그래서 보통 수면 뇌시경 하지. 수면 뇌시경 할 때 그렇게 진실 게임이 잘 된다며? 그러면 다 대답해 준다.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뇌시경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뇌시경까지 비추자면 이게 휘어도 돼, 안 돼? 뇌시경 막 이렇게 휘어도 돼, 안 돼? 휘어도 돼. 휘어도 돼. 광섬이기 때문에 전반사를 이용하는 거라서 빛이 절대 밖으로 추가되지 않아. 광섬 얘기했잖아요. 빛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구성되는 게 뇌시경이야.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네 번째는 초음파야, 초음파. 초음파.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음파는 초음파 촬영은 어디에 이용하느냐? 거리 잴 때. 거리 측정을 할 때 보통 사용하는 게 초음파입니다. 이 초음파를 보통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리 내부. 내부의 장기. 장기나 조직. 조직이나 내부 조직이나 기관. 기관을 어떻게 할 때? 볼 때? 진단할 때? 내부 조직이나 기관의 이상을 진단하는 게 초음파죠, 초음파. 초음파를 활용을 합니다.
초음파가 좋은 게 뭐냐면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원리로 그러면 초음파가 진행됐냐? 초음파는 말 그대로 초음파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 내부 장기마다 속도가 달라, 속도가 이동 속도가 달라요. 거리가 그럼 근데 그 이동 속도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음파는 이제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형태를 계속 이제 볼 수가 있지. 근데 이게 움직이는 형태,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습. 을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초음파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깊이 못 봐. 몸속 깊은 데까지 볼 수는 없어요. 깊은 데까지 볼 수가 없어. 깊은 곳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좀 단점이야. 네, 그 다음에 초음파 다음에 뭐가 있냐면 X선 촬영했습니다. 엑스선 촬영했어요. 엑스선 촬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많이 하던 거 있잖아. 엑스선, 엑스레이. 이거. 이렇게 하고. 가만히 계세요. 찰컥. 발목 같은 걸 딱 대고. 가만히 계세요. 찰컥. 이렇게 머리를 보통 쏘진 않죠. 머리를 쏘진 않아. 머리 좀 복잡해서 한 방에 쏘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엑스선이라는 건 뭐야? 이렇게 사람이 있어. 네모난 거. 이게 펑 쏘잖아. 엑스선 딱 투과를 시켜요. 투과를 시켜가지고. 이 액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밀도가 높은 곳, 뼈나 이런 부분에 통과가 안 되니까 허옇게 보여. 허옇게 보여.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액선 촬영은 어떻게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액선 촬영. 우리 뼈다구를 볼 수가 있지. 진한 부분, 뼈가 하얗게 보이는 특성이. 그리고 액선 촬영을 좀 자세하게 좀 보게 되면 무슨 약물 같은 걸 먹어. 이게 그 일반 미세한 좀 이런 조직 같은 거는 잘 찍히지 않기 때문에 이 약물이 반응을 해서 혈관 속으로 보고 싶은 조직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우리 치과 가서도 엑스레이 찍거든요. 딱 대고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게 있어요. 딱 대고 있으라 그래요. 그럼 이제 치아 속에 있는 이 뿌리 같은 게 보이잖아. 막 그런 식으로 막는 판을 투과가 안 되면 보통 이제 하얗게 보이는 그런 원리를 이용합니다. 엑선 말 그대로 엑선 쓰는 거야. 엑스레이. 그래서 약간 인체에 좀 유해하긴 하나. 인체에 유해하다는 특성이 있어요. 인체에 유해하다는 특성이 있어. 특성이랑 단점이 되는 거지. 자, 이제 그 다음 뭐가 있냐. 이 엑스선을 이용을 해서 이 거대한 통이 있어. 거대한 통. 속에 집어넣어서 촬영을 하는 CT. CT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큰 병원 가면 CT 한번 찍어봅시다.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 네. CT는 뭘 이용하느냐? 얘도 X선을 이용해요. X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거야. 여기 통이 있어. 여기 통 속에 사람이 딱 들어가. 누워가지고. 이게 이제 통 속에 이렇게 딱 찍는 거야. 자, 이런 통 속에 들어가서 찍는데요. X선을 이용했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 일단, 비용이 좀 적고요. 유해하긴 하지만 비용은 좀 적어. 그리고 시간 소요가 짧아. 요런 장점이 있지. 요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단점이 뭐냐. 단점. 단점은 뭐냐면, 얘가 이제 횡단면만. 횡단면 촬영만 가능하더라. 횡단면 촬영만 가능해요. 이제 전체를 좀 다 보기가 조금 어렵다. 대신 얘는 움직이고 있어. 상관이 없어. 시간이 별로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조금 약간 움직이는 장기 같은 걸 찍기에는 CT가 좀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 CT에 대비되는 또 다른 촬영 기법은 뭐가 있냐? 자기 공명장치라고 하는 MRI예요. MRI 촬영이 있어. 얘는 이제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부르고, 컴퓨터는 엑스선 이용해서 단층을 이렇게 슬라이스하듯이 쪼개서 찍는 거고, MRI는 자기 공명 장치. 뭘 이용을 하느냐? 자기장. 고주파수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뭘 이용하냐면, 수소 환자를
수소원자를 고에너지 상태로 만든 다음에 고에너지 상태에서 뭘로? 저에너지로 그러니까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때 방출되는 이 자기장 요걸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거야. CT 같은 경우는 뼈가 하얗게 보여. 뼈가 생겨 하얗게 보이는데 반대로 MRI는 통과를 못하는 곳이 검게 보입니다. 좀 어둡게 보인다는 특성이지. 좀 뒤집어서 반대예요. 그리고 MRI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 속에 이렇게 들어가. 통 속에 들어가는 건 지금 설명하는 얘랑 얘랑 그리고 또 하나 있는 PET라는 게 PET. 이 세 개가 다 똑같아. 얘도 이렇게 들어넣어요. 얘 들어넣어서 찍는데 얘는 비용은 좀 많이 들어. 게다가 시간도 오래 걸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장기 같은 걸 촬영하기는 좀 어렵지. 움직이는 장기 같은 걸 촬영이 좀 어려워. 하지만 얘는 전방향 촬영 가능. 전방에서, 방에서 다 촬영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3D로 다 돌려볼 수가 있어. 굉장히 편한 구조지. 그렇게 되더라. 아무래도 이제 얘가 20이네, 한 80. 많이 비싸요, MRI는. 좀 비쌉니다. 대신 인체에는 무해해요. 자기장이 고주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액상도 너무 많이 찍으면 이제 인체 유해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아무래도 이제 방사선이잖아. 방사선이라 조금 위험한 건 있죠. 자, 마지막은 이제 뭐가 이제 PET. PET 촬영했어요. PET는 이제 뭘 이용해? 양전자. 양전자 이용해.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야. 얘는 컴퓨터 단층이었고 얘는 양전자 방출 단층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얘는 뭐냐면 얘도 이제 단층밖에 못 보지. 근데 이건 뭘 이용하냐면 방사선 공유 원소. 방사선 공유 원소를 이용을 해요. 방사선 동연소를 이용하더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찍냐면 뭐 약물 같은 걸 먹어. 이게 이제 거기 그림에 보면 색깔로 나오잖아. 이 CT나 MRI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음영만 나와. 명암만 구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색깔 구분이 가능해요. 이 색깔이 뭘 의미하냐면 방사선 동연소의 위치를 알 수 있어. 이게 흔히 이제 쓰이는 게 뭐냐면 암진단할 때 쓰이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기 쪽으로 혈관이나 영양분을 다 끌어오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방사선 동연소 어디로 쏠리겠어? 암세포가 있는 쪽으로 모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아 이쪽에 뭐가 있구나, 암이 걸려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좀 해상도가 좀 떨어져.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건 이제 PET랑 CT를 복합으로 씁니다. PET를 먼저 방사선 동연소를 이용을 해서 암세포의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한 이후에 CT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CT를 할 때 뭐 먹는다고 그랬죠. 음식물 해야 될까? 약물? 이 약물이 몸에 그렇게 써 거부감이 좀 있는 그런 약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몸에는 별로 좋지 않은데 요게 이제 흘러다니면 그 정확한 위치를 딱 찍기가 좋은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이용해서 암을 진단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볼 수가 있더라. 얘는 컬러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뭐다? 물리적인 진단 방법이더라. 알겠습니까? 자, 이제 물리적 진단을 봤으니까 이제 화학적 진단으로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봅시다. 추가로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가 심전도. 계란이 있어. 심전도. 혹시 제세동계 뭔지 알아? 네.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 제세동계 뭐야? 그거. 그거. 심장 멈췄어. 이거 슬리퍼 두 개. 차기 뻥. 120 뻥. 140 뻥. 맞아. 이게 제세동계고. 심전도계는 뭐냐면, 요거 할 때, 환자가 다 누워있어. 병, 침상이 있고.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심전도계는 뭐냐 옆에 보면 막 띠 이거 있지. 요게 심전도계. 거기 보면 막 이제 혈압이랑 이렇게 나와있잖아. 팔에 감고 있고. 그래서 여기 띠 하면 운명하셨습니다. 딴 거는
이 하는 순간 간호사 빡 이거 하잖아. 빡 이거 하잖아. 왜 하는 거냐면 이 심전 쪽에 뭘 체크하는 거냐면 이 심장 쪽에 전화량이 변화시켜. 전기신호의 변화를. 야, 심장이 뛰는 걸리는 거야? 우리 심장은 누가 조절해? 우리 자율신경계에서 조절하잖아. 자율신경계에 뭐에 의해서? 전압 차이에 의해서. 이 신경이 자극이 가려면 뭐에 의해서? 이 전하의 변화를 가는 거잖아. 전도는 전하의 변화예요. 전하의 변화. 이온들이 이동을 하면서 전하가 바뀌어. 그런 게 심장이 뛰는 거야. 그래서 심장 마사지가 어떤 원리냐면 자극, 전기 자극을 줘. 전기 자극을 줘서 심장이 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뭐 죽은 개구리에다가 절 뽑으면 개구리 심장을 뛰게 할 수도 있어. 그런 거 가능해. 일시적으로. 그 심전도, 전류의 흐름이 멈추는 거야. 이걸 체크하는 게 심전도 개발.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진단 기구들이 존재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추가로 하나만 더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가느냐? 화학적인 진단 기구로 넘어갑니다. 화학적 진단 기구. 이거는 여기까지만 지우고 하자. 어차피 저희까지 굳이 지울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짜짜짜짜짜 두 번째 쓱 여기에 써야 줄이 어디 가? 어! 색이 바뀌었다. 자, 두 번째 화학적 진단 기구. 자, 이제 첫 번째 볼 건 혈액검사인데, 혈액검사. 혈액검사요. 혈액검사인데, 우리가 이 혈액을 검사를 하면서 알 수 있는 거. 일단, 혈액형 판단이 가능하죠. 혈액형 판단. 우리는 혈액형, 혹시 본 적 있어? 준영이는 혈액형이 뭡니까? B형. B형. AB형식으로 우리가 보통 쓰죠.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 혈액 판단 어떻게 하느냐? 그, 항 A 혈청, 항 B 혈청이라고 하는 파란 생물이랑 노란 생물이 있어. 여기다 두 방울 다 깔아치러. 둘 다 응집되면 AB형. 한쪽만 응집되면 A형, 혹은 B형. 둘 다 응집 안 되면 O형. 이런 식으로 보통 판단한단 말이야. 그래서 혈액형을 판단할 수가 있고, 이 혈액 속에는 뭐가 있느냐? 혈구와 혈장이 있지. 혈구와 혈장. 그 중에 뭐, 적혈구의 수치. 적혈구 수치가 낮으면, 적혈 수치가 낮으면, 이거는 뭐가 있다? 빈혈이 의심이 된다. 뭐, 백혈구의 수치가, 백혈 수치가 너무 높다. 그럼 이 사람은 뭐, 염증이 있다거나, 뭐, 이제 백혈병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진단을 하지. 진단을 하고, 혹은 이제 혈소판. 혈소판이 또 너무 적다. 혈소판 수치가 너무 적다. 이러면 또 이제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혈액 응고가 잘 안 돼서 피관이 잘 멎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응고를 따로 투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 혈액에 더해가지고 플러스 혈당 검사도 같이 할 수 있어. 혈당 검사는 왜 해주는 거야? 먹으려고? 당뇨 보려고? 당뇨 있나 없나 보려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혈액 검사더라. 그래서 혈액은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는 방법이지.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 몸에 디렉트 이상 여러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여 위에 요거 세 개는 혈구에 대한 검사고요. 밑에 있는 요거랑 혈당이랑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수치 너무 높다. 이런 뭐가 걸릴 수 있다? 뭐가 걸릴 수 있어? 막 혈관이 터지거나 그러니까 출혈, 뇌출혈 이런 거. 뇌출혈 아니면 동맥경화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지. 요거 세 개는 뭐에 대한 거? 혈구에 대한 거. 요거 두 개는 뭐야? 혈장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합니다. 혈구와 혈장. 알겠죠? 이런 검사가 있고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어? 소변 검사가 있어. 소변 검사. 글씨가 갑자기 안 예쁘다.
내글 시간이 있는 건데 난 잘하고 있지. 소변 검사. 네? 뭐예요? 말 그대로 소변 검사하는 거야. 소변 검사 뭐가 있어? 요 검사지라는 게 있지. 요 검사지. 여기 네모난 게 막 붙어있잖아. 가서 화장실 가서 쉬하고 오세요. 얘들 막 물에 막 장난하고 손들어가려고. 왜 장난? 아니면 뭐 대표로 한 명 했는데 이제 이게 잘못 걸리면 한 방이 단체로 막 당뇨에 막 걸리고 상황 생겨요. 당뇨를 심하겠습니다. 이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변 검사지에서 요 검사지에서 검투병이 다 색깔이 막 바뀌거든. 그러면 웬만하게 정상에는 갑자기 뭐 초록색으로 바뀐다는 이런 게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변 검사를 통해서는 뭘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이제 여기서 포도나이 검출됐다. 포도나이 검출됐다. 이건 뭐고? 아, 이 사람? 뭐구나. 당뇨구나. 당뇨가 있구나. 아니면 여기서 뭐 아미노산이 검출됐다. 이 사람? 단백뇨구나. 혹은 뭐 혈구가 검출됐다. 적혈구. 혈뇨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소변을 검사를 통해서도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뭐지, 절수막? 전립선암. 무슨 뭐 미생물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암이 걸려 있으면 미생물이 그쪽으로 한쪽으로 모인다더라고. 뭐 이제 그런 것도 검사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오줌 성분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게 소변 검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건 이제 뭐냐면 분자 진단법이라는 거야. 분자 진단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바이오 칩이라는 게 있어. 바이오 칩. 바이오 칩에다가 뭘 떨어뜨리냐? 체액을 떨어뜨려. 뭐 침도 되고. 아니면 림프절에 있는 뭐 이런 림프액도 되고 아니면 혈액을 넣는다든지 체액을 넣어서 검사를 하면 이 바이오칩에 의해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장점이 뭐냐? 적은 양으로도 검사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유전적인 변화까지는 우리가 보기가 힘들단 말이야. 이제 뭐 이건 모두 볼 수 있어. DNA, 단백질 이러한 전체인 것들의 이상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상까지 볼 수 있는 게 이 분자 진단법이야. 함부로 할 수 있는 검사 아니겠지.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종합검진이라는 걸 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기까지 일단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잠깐 문제 풀어보고 이어서 할게요.